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상 수상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영상으로 제가 저번에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이벤트 발표하는 날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원래 한 달 정도 있다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현재 찍고 있어서 오늘 영상 찍고 바로 이제 전화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가이 이벤트를 할 건데요. 이제 댓글을 보면 지금 173개가 지금 현재 달려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일일이 이름 쓰고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수를 이제 제 거 가장 위에 거 빼고요. 위에 거 빼고 그 다음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할 건데 요즘에 핸드폰 어플에 어디 있나 오늘 아침에 깔았는데 아 숫자 뽑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숫자 뽑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1번부터 이제 실정을 할 거고요. 시작 숫자는 1번 그리고 173 이렇게 한 다음에 뽑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대로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전화번호 있는 대로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만약에 안 받으시면 그건 전 어쩔 수 없고 다음 분한테 찬스는 넘어가겠죠. 일단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짜잔 이 가이고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173명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이제 왜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좀 보이시나? 지금 이제 뽑기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59번 이제 와 이분은 근데 잠깐만요. 와 대박. 근데 이분 지금 잡혔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가 글면에 그랬거든요. 전화번호,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뽑겠습니다. 이분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와 대박 가이 이벤트 탐나네요. 저에게도 행운이 왔으면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분에게는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화번호가 없어서 다시 뽑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분 다시 이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다시 뽑기 보이시나? 뽑기 13번 13번 정답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분도 전화번호가 없어. 와우 영광이에요. 잠깐만요. 이분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뽑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뽑기. 다시 29번 나왔습니다. 29번 29번 이게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잖아. 전화번호만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분은 다행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늦게 미용을 시작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항상 원장님 영상 챙겨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원장님 가이 설명해 주시는 영상에 가이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 부탁드려요.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빅빅빅.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만약에 안 받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어? 진짜 받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수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뽑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당첨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원래 앞에 분, 세 분, 두 분이 더 있으셨는데. 네네.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안 남기셔서. 지금 당첨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스피커폰인데. 네네. 네, 그 구독자분에게. 네네.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할까요? 네네. 지금 수석 원장님 부부 좀 떨리는데 좀 진짜 감사하게 잘 보고 있고요.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보면 저는 또 초보라서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 있던데 저한테는 특히 좀 자세하게 궁금한 걸 좀 콕콕 집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썼는데 당첨돼서 너무 떨리고요. 앞으로 또 계속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하여튼 당첨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요. 네네. 혹시 제 핸드폰으로 주소 한 번만 다시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네네. 우편으로 발송 도와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목소리 유튜브로 보다가 직접 들으니까 너무 떨리네요. 그러세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다음 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뽑기! 지금 현재 27번 나왔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다행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카메라를 좀 바꿨습니다.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돼가지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지금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10 삐삐 삐삐삐삐. 이렇게 해보죠. 전화를 해서 받으시면 좋고 만약에 안 받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제발 받아서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왠지 이분 안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다시 해야 됩니다. 제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기다려보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뽑기를. 마지막 한 분. 19번. 19번 당첨자를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오, 이분은 전화번호 있네요. 일단 전화 한번 해봅시다.
전화번호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분은 왠지 남자분 같아요, 느낌이. 이분 제발 한 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기는 수성 원장인데요. 네. 예, 그 뽑기에 당첨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아, 대박! 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 없죠. 제가 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 번호 뜨시잖아요. 네. 핸드폰 번호로 이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로 네.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미용하시는 그 좀 어리신 분 네.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 나이가 서른이에요. 어, 나이가 생각보다 목소리보다는 좀 있으시네요. 네. 네. 아쉬워하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네. 부탁해도 될까요? 지금요? 네네. 어, 제가 스트로크 가위가 필요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듣고 계세요? 네, 스피커 스트로크 가위가 필요했는데 당첨돼서 너무 좋고 어, 가위 이용해서 커트 예쁘게 질감 처리 잘해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 지금 찍히셨죠? 네. 거기로 그 상세 주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오늘 네.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네. 제 유튜브 처음으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 선물을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 재밌게 이벤트를 해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시면 다음에 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헤어 세미나 교육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